벌써 16번째 뮤지션을 만나볼 시간이 되었는데요. 이번에 준비해 주신 무대는 이별에 관련된 곡이에요. 사랑과 이별, 우리 삶에 진짜 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만큼 사랑하고 이별하는 형식은 다양한데요. 지나간 인연이 머릿속에 가끔씩 떠오를 때면 듣기 좋은 노래입니다. 민나리님을 소개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타와 보컬을 좋아하는 싱어송라이터 박소연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쓴 곡의 제목은 우리 둘 사이에 남은 건 하나 없이 라는 제목의 곡입니다. 이 노래의 장르는 인디 포크 계열의 곡이고요. 이 노래의 내용은 지나간 옛 연인을 이 마음 안에서 자연스럽게 덤덤하게 보내겠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곡입니다. 이 곡을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께서 미련을 떠나보내시고 또 자신만의 이제 감정을 정리할 수 있는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사를 좀 더 집중해서 들어봐 주시면은 더 즐겨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어봐 주시고 감사합니다. 지난 우리 둘의 추억 이제는 다 내 마음속에 고이 간직해요. 그때를 아직 꺼내보게 되죠. 지금은 다른 곳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대가 궁금하지만 멈추진 않을게요.
감사합니다. 네, 민나리님의 우리 둘 사이에 남은 거 하나 없이 잘 들어봤고요. 가사가 되게 이입이 됐던 그런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기소개와 곡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싱어송라이터 민나린입니다. 제가 쓴 이번에 이제 곡의 이름인 우리 둘 사이에 남은 건 하나 없이라는 곡은 지나간 연인을 이제 마음속에서 이제 훌훌 털어버리겠다라는 내용을 담은 곡입니다. 그게 이게 이별하고 그 사람을 툴툴 털어버리기가 진짜 힘들잖아요. 아, 완전 힘들죠. 완전 힘들죠. 그때가 계속 생각나기도 하고.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경험담 같은데 혹시 맞을까요? 경험담인 것도 있고 이제 저도 이제 많은 이제 친구들의 이제 뭐 고민, 연애 고민 상담 이런 거 좀 이제 제가 좀 상담 잘 들어주다 보니까 상담을 네, 잘 들어주면서 여러 가지 이제 메시지를 이제 네, 담아서 만든 곡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번에 첫 앨범을 내시는 신인분이라고 들었어요. 아, 네. 맞습니다. 신인으로서 좀 강력한 패기 한마디 이런 거 부탁드려도 될까요? 강력한 패기요? 네. 네. 네, 이번에 제가 이제 이번 이제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첫 걸음을 이제 떼게 되었는데요. 이게 첫 걸음으로 이제 그치지 않고 이제 저도 10년, 20년, 30년 계속 롱런하는 이제 싱어송라이터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패기 넘치는 한마디.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첫 발걸음이라서 되게 뜻깊을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생각나는 분이 계신다면 그분이 어떤 분이실지 잠깐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당연히 지금 첫 번째로 생각나는 거는 저희 가족, 네, 부모님이신데요. 마침 또 이렇게 함께 자리해 주셔가지고 네, 같이 잘 즐겨주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버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무대 감사합니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